그러니까 저는 가짜 고수 척결 행동하는 젊은 우파 기호 7번 우리공화당 한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사상군은 아니지만 해운대 갑 지역에서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위기의 순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그 길만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인지 아니 위기를 넘어서 얼마나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또래들은 물론이고요. 할아버님, 할머님들까지 너무 평화에 찌들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평화에 찌들어서 너무 일상에 젖어서 우리는 절대 위기는 오지 않을 거야. 경제가 잠시 나빠질 뿐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에 젖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란 작자는 당선되자마자 중국에 달려가서 삼불 정책을 외기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중국한테 다 갖다 바치겠다는 소리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지금이 중국 폐렴 코로나 이 문제의 동안에도 왜 중국한테 말 한마디 못합니까? 오히려 중국한테 역기권 금지 당하는 이러한 시국까지 중국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이 코로나에 중국 폐렴의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정부다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 세상에서 가장 자기들이 국민 생명을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 정의로운 척 말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피 흘려 수많이 죽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건국해준 미국은 그렇게 쉽게 내치고 그렇게 쉽게 등 돌립니까? 몇 달 전 거슬러 가봅시다. 여러분 일본과의 관계가 나빴었던 그 반일선동을 기억해봅시다. 일본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자신들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과거 일제시대의 아픔을 들먹이며 반일선동을 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국 코로나, 중국 폐렴 이거 들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이 정부에서 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니까 중국 혐오를 멈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말합니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다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고 국민들에게 중국을 입국 금지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1월 26일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총 6차례에 걸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정부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월 26일자 우리나라 확진자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수백 명이 늘었습니다. 한두 명 혹은 열몇 명 이 정도밖에 없던 확진자가 불과 한 달 만에 수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좀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보고 있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 우파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사기만 당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사기를 여러분들은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지들이 다 해준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기칩니다. 매년 연말 생각해보시오. 여러분들 세금 얼마 떼이는지. 여러분들 한 푼 두 푼 열심히 몰아서,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연금 받아서 그 조그만 살림 사는데 재산세 내고 이런 거 얼마나 떼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세금 들여다가지고 이 지역 발전시키고 하면서 지들이 다 한 것처럼 생색내고 국민들한테 의시되고 목 빳빳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을 존경한다, 나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만큼 일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역 사업 행해질 때 그 사람들 지역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업에 이미 있는 것들 숟가락만 얹어서 지들이 한 것처럼 생색냅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비겁한 사기보다 더 큰 사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 청년 우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쓰레기 같은 보수 정치꾼들 때문에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가락질하는 비극의 현실에 쌓여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들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좌파들로부터 지키라고 보수 정치인들 뽑아줍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보수 정치인들 뽑아줍니다. 지난 4년 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투표하셨을 겁니다. 4년이 지난 오늘, 4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그 자들이 대한민국을 좌파들로부터 지켰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파들로부터 지켰습니까? 무엇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지분 챙기다 안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국회법에로 존재하지 않는 4+1 원내 교섭단체가 협상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한 4+1에 지금 이 순간까지, 선거철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면서 좌파들의 독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다 잘못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잘못 없다고, 문재인이 너무 세서 너무 독재를 하고 있어서 자신들이 막지 못하고 있다고. 개소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 혼자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발맞춰서 2인 3각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정당들이 같이 발맞춰서 4+1이라는 괴물로 함께 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몇 년 전을 되돌려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를 되돌려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김정은 3대 독재 정권과 싸웠습니다. 개성공단을 철폐시키고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었습니다. 전 세계와 공조해서 북한을 완전히 동안에 둔 쥐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분과 함께라면, 이분 임기가 마칠 때쯤이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가. 신북교사집단 정교조를 법의 노조와 만들고 악성노조 민노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민노총이 일자리 세습하는 것을 싹 다 금지시켜서 그 일자리 혜택을 청년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랬던 대통령을 지들 지분 챙기자고, 자신들이 박근혜 대통령 덮본 걸 모르고, 지들이 내가 너 박근혜 대통령 만들었잖아, 우리 지분 내놔, 그거 안 들어주니까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 꽂고 탄핵했습니다. 그러고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연결고리가 아직까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순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비리를 했고, 저는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아직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하나의 증거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금도, 오간 뇌물 증거도, 그리고 그 어떠한 정황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파기환송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실형 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선거 개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지 않습니까?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자기 친구를 안친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탄핵감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도 탄핵의 T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작자들이 들고 나오는 슬로건이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대한민국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수십 년에 성장해왔던 그 기반을 완전히 다 잃었습니다. 저는 부경대에서 석사 전자공학과 반도체 전문 전공을 하던 그 재학생이고 지금 휴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정치에 분노했던 거는 사실 태극기 들고 진실 들고 나왔다가 정치에 관심 갖고 보니까, 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 나라의 기틀 산업인 반도체의 기술을 중국의 세계로 다 팔아 넘기고 있구나, 그러한 확신 속에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대한민국 허리 중추산업 다 부서질 동안 미래통합당은 어디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대 독재학법을 만들 수 있는, 절대 독재를 만들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때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그 앞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시도를. 그런데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좀 있으면 투표하시겠지만 정당 투표용지가 40몇 센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깁니다.
그러한 투표용지를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위성정당 낳고 거대정당 두 개 지금 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한 꼼수정치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통과되게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100석이 넘는 정치인이라는 게 국회의원 의석수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 자신들 의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 득표율 1이라고 아 퍼센테이지 1이라고 아 우리가 나라 지킬 수 있다고 문재인으로부터 나라 지킬 수 있다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1등 미래한국당 빼고 2등 3등 4등 4등 5등 다 합쳐보십시오. 미래한국당 정당 지지율의 2배가 넘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그 다음에 뭐 민생당 많잖아요. 뭐 열린민주당 걔네 네다섯 개 정당들 좌파 정당들 다 합치면 민중당까지 다 합치면 미래한국당 정당 지지율의 2배가 넘습니다. 21대 국회도 그럼 또 끌려만 다니겠네요. 20대 국회 4+1에 아무것도 못했던 것처럼 또 끌려만 다니겠네요. 그러면서 지들이 나라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들 자리 챙길 욕심, 지들 기득권 유지할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들이. 나 네 말 맞는 거 알겠고 대한민국 경제가 보수가 말하는 경제 정책이 맞는다는 거 이제 이해했는데 나 그래도 저놈들 못 뽑겠다고.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못 뽑겠다고. 지들 욕심만 챙기고 국민들 병신 호구로 보는 저놈들 도저히 못 뽑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데도 빨갱이들보단 나라고 찍어주는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 친구 또래 아들, 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극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싶습니다.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보수가 절대로 기회주의 그리고 자신들 욕심에만 점철된 게 아닌 보수는 희생하고 책임지는 헌신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보수의 멋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습니다. 힘든 도전이고 어려운 도전이고 불가능한 도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 다 불살라, 제 몸 다 불살라,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이름이 깃발이 휘날리는 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사상고에는 또 사상전의 최전선에서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우파 역사를 가르쳐준 이주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그 미래가 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파의 멋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살아온 그 삶이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우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호 7번 우리공화당 꼭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